여러분, 안녕하세요. OK 충청TV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책과 관련해서 독서를 하다 독서가 취미가 되고 또 책도 내신 변호사 김진모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모 변호사입니다. 다른 직업은 독서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정치를 하겠다고 일선 정치에 뛰어들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책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눠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인생 선배로서 아주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뵙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상대로 북어 소투를 상당히 많이 몇 번, 몇 하시더라고요. 차례, 예. 네. 그리고 그때마다 다들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시고,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궁금했던 건, 저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나? 그래서 어느 정도 책을 읽으셨는지, 한몇권 정도 세셨어요? 아, 다 세지는 못했어요. 네네.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읽은 책을 쭉 정리해 본 적은 있는데, 아직 정확한 권수는 아직 확정은 못했고, 책을 몇권 읽어야 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뭔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진리를 접근하기 네. 위해서는 약 3,0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진짜요? 그리고 그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 중에 60%는 과학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논리적, 수학적, 과학적 지식이 전제가 되는 그런 독서를 해야 진리에 가까이 갈수 있다. 네. 1년에 100권 읽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좀 무리한 목표이긴 하더라도 100권쯤 읽어볼까? 이렇게 결심하고 권수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2권 읽어야 돼요. 100권씩 일요일에 52주니까. 52주니까 일주일에 2권이면 사흘에 3 내지 3.5일에 1권, 하루에 독서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100권 읽은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40한 초반 중반부터 시작했으니까 열몇번 되죠. 100권을 읽은 날 해가. 근데 누구는 이제 책을 읽을 때다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챕터만 읽는 경우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것도 요약해서 읽는 경우들도 있죠. 있고, 사람들마다 독서 패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은 책을 고릅니다. 좋은 책은 이른바 고전이죠. 수백 년 동안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최소한 몇십 년 동안 좋은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책. 좋은 책을 고르는 순간, 이 일부분만 읽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그 책에 담긴 저자의 생각이나 또는 저자의 삶, 가치관, 표현 능력, 원어 구사,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고, 그래,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독서, 그 저자와 나와의 대화,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고전이 또 하나같이 두껍잖아요. 예를 들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14권쯤 될 겁니다. 1000페이지, 6000페이지 될 겁니다. 저는 최명희 장편 소설 혼부를 좀 읽었었는데, 네, 10권인가 11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7권인가. 지금도 3권이 그대로 있어서, 저 읽어야 되는데. 야마오카 소하친가? 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른바 대망이란 책이 있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32권이에요. 32권인데, 세상에.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권씩, 진짜요? 한 달이면 이렇게. 그 재미의 강도가 약간 그, 뭐랄까, 호르몬이 막 바뀌는 게 느낄 정도로 막 몰입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하셨던 어렸을 때도 건가요? 책을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재민 위주로 책을 읽었고, 제가 이제 진짜 독서를 한 것은 이제 40대가 넘어서인데, 그때는 사실은 공부하는 마음. 무슨 공부냐? 인생이 뭐냐? 인생. 인간이 뭐냐? 네. 삶의 목표가 뭐냐? 사람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죽음이 뭐냐, 이런 복잡한 그 삶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내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하면서도 재밌는 공부였어요. 좀 찾으셨나요? 이 책에 네. 약간 개똥처럼이긴 하지만 나만의 답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책에게 길을 묻다. 이게 얼마 전에 북콘서트 한번 하셨더라고요. 제가 처음 쓴 책인데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제 독서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삶의 지혜, 어떤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나만의 답.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한테 권해보는 거죠. 두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처럼, 저처럼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답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들이 어떤 질문이 지금 여기 이 책에 질문 책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거죠. 네.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왜 사느냐, 인간을 구성하는 이 원자들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왜 죽느냐,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현재와 과거, 미래, 시간은 무엇이냐, 시간에 대한 어떤 관념은,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바람직하냐? 사랑이 뭐냐? 사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잘할 수 있느냐? 사회적 책임이 뭐냐? 용서가 뭐냐?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보시 또는 아낌없이 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계속 되게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하잖아요. 책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읽다 중간에 거의 포기했는데, 정의? 정의는 사실은 이제 정의라는 거는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고 그러면 뭐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법률적인 정의 또는 철학적인 정의는 균형이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성과가 나고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빈 공간은 뭐로 채우느냐? 용서와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러면 내가 읽은 책 가운데 대학생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아, 참 많은 책을 권하고 싶은데 좀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책을 좀 생각을 해왔어요. 하나는 독서를 권하는 책이 있어요. 네. 박웅현이라고 하는, 아마 그분이 카피라이터, 광고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책은 도끼다. 왜 도끼냐? 우리의 일상적이고, 이렇게, 뭐랄까, 재미없는 삶, 또는 일상에 지친 삶에 뭔가 변화를 주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다. 저도 이 처음에 그 제목을 봤을 때책 제목이 참 특이하네 하고 봤는데 틀을 깨는 그렇죠. 거잖아요. 도끼.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이거만큼 확실한 제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근데 그 책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타고나기보다는 개발되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뭐 자연을 보거나 네. 또는 뭐 어떤 인간을 보거나 할 때, 특별하게 느끼는 감성들이 있어요. 네. 근데 좋은 작가들은 네. 또는 좋은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섬세한 감정들을 찾아내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네. 감성이 풍부해지는 연습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내 감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밋밋한 감성을 가진 사람에게 도끼 같은 어떤 충격을 줘서 아주 감성적이고 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즉, 책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아,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보통은 책이 풍요롭게 해줍니다 할 때, 왜 풍요롭나요 할 때, 그냥 다양한 걸 읽으니까 풍요로워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쓴 글은 없는 것처럼 잠재되어 있던 감성이 일깨워진다는 거죠. 책을 그러네요. 통해서. 제가 교사를 하시다가 작가를 하시는 이지성 작가의 글 가운데 그 이지성 작가가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고전을 읽어라. 이분도 고전을 읽으라고 굉장히 이렇게 주창을 하시는데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맞죠. 제가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책이 쓰여진 시대에 어떤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나 시대의 철학, 그리고 시대상이 담겨 있어요. 그 시대에 그 작가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했던 노력도 담겨 있고, 결국은 고전을 읽는다는 거는 그 책을 쓴 작가와 대화를 대화하는 한다는 거고. 하루에 한 시간씩 대화해 보세요. 당신이 그러면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시공을 초월한 작가와의 대화가 되는데, 고전을 쓴 작가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미 어떤 평가가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전을 읽는다는 얘기는 나보다 뛰어난 삶을 살았던 그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흉내낼 기회를 얻는 거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옛날에는 다들 짧은 인생이셨잖아요, 지금에 비하면. 그 짧은 인생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걸 깨달으셨을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슈베르트, 그래서 다 단명했거든요. 단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시대는 그 태어나서 10살이 좀 넘으면 이미 성인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때 하는 거를 그때는 10대에 하는 거죠. 결혼도 뭐 15살 이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압축해서 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사실 지금은 35, 뭐 40, 그러면 뭐 40까지는 모르겠지만 35만 해도 뭐 아직도 자리를 이제 좀더 잡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참 이런 거를 보면은 안타까워야 되나 아니면 100세 시대에 더 자유로운 세상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지니까 좋아해야 되나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젊을 때 어떤 삶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20대만 넘어서면 사실은 어떻게 완성된 성년이거든요. 그 이제 지금 책을 통해서 내가 사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나만의 성찰 같은 거를 또할수 있는데 사실 누군가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한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다음 한 해에는 확실히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책을 통해서 상당히 시간을 좀 짧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다 경험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맞습니다. 걸리잖아요. 자,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서 책은 도끼다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두 권의 책이라고 아, 하셨었잖아요. 예. 그 유시화라고 하는 분이 쓴 수필인데요. 태양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수필집인데,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신선하게 느낀 거는, 삶에서 중요한 거는 과정이다, 오늘이다, 결과가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나의 삶은 그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나의 어떤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전부다. 그러므로 어떤 충동이 일거나 어떤 호기심이 생기거나 어떤 욕망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라. 맞서라.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목표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그런 게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오늘 현재를 즐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같이 행복하고. 까르페디엠. 카르페 디엠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엘리트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학 입시, 고시 공부, 떨어져 본 적은 별로 없으셨나요? 아니 그런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오늘을 희생하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미래는 현재의 어떤 결과로서 이렇게 축적되고 만들어지는 거고, 현재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고 진지하게 다가서고, 현재 오늘 만나는 사람과 최선의 관계를 만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뭐다? 그게 삶이다. 네. 삶이란 여행이다. 여행인데 그 여행은 목적이 최고가 아니다. 그 여행은 과정이다. 과정이 그런 것이 삶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삶과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셨는데요? 어떤 뭐 목표를 달성한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뭐 검사가 됐으니까 검사장이 되는 거 또는 예를 들면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되는 걸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고 의미인 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내가 겪는, 내가 가는, 내가 만나는, 내가 숨쉬는 숨이다. 그것 하나하나가 진정한 삶이다. 자, 그럼 이제 책을 고르는 기준을 제가 어디선가 봤더니 어려운 책을 들고 고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책을 읽는 이유를 우선 네. 명확히 하자면요. 발전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내가 모르는 분야,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분야의 책을 읽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내가 법률 가니까 법률 책은 안 읽어요. 왜? 뭐, 많이 알고. 늘 직업을 통해서 점점 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소설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역사, 아니, 종교. 그런 책을 읽을 때 모르는 건 졸리잖아요. 아니죠. 모르면 이게 약간 의욕이 생기죠, 더. 이거 그러세요? 알아야 되는데, 더 궁금하잖아요. 눈이 아프잖아요. 근데 공부도 하기 싫어서 하는 공부가 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궁금한 게막 생겨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 또, 어떤 분야,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면 사실은 어려운 것까지 파고들어서 알아야 돼. 쉬운 것만 알아가지고는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지만 거기서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책. 그런 어떤 깨달음이나 공부를 위해서라면 어려운 거 읽는 모르는 거 읽는 것이 사실은 힘들지 않다. 좋다. 오히려 좋다. 한 장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장을 읽으면 그 다음이 넘어가는데, 처음 한 장을 쉽게 이렇게 펼치는 것 조차가 잘안 되면 조금 힘들기는 하죠. 근데 오늘 그 책을 보면서 영역이 넓어진다는 말을 맞는데도 그걸 표현하거나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책을 재밌어서 본다 이 정도였는데. 근데 재밌는 책만 보면 안 넓어져요. 그건 그래요. 자기 취향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향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없는 책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러네. 자, 그러면 대학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교훈은? 대학생. 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학생. 학생. 중고등학생 때는 뭐 이제 과정, 교과 과정이 그렇죠. 중요하고 진짜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중요해요. 본인에 대한 어떤 인식, 자각이 아, 내 중요한데, 자신. 네, 나에 대한 자각에서 공부하는 태도가 생기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내가 잘 모른다는 인식이에요. 내가 세상을 잘 모르고, 난 알지 못한다. 나는 무지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구니를 좀 크게 만드는 거군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랬잖아요. 상대방하고 밤새 토론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앉아 계신 분도 잘 모르고, 소크라테스 본인도 잘 몰라.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내가 모른 존재, 내가 모르는 존재, 내가 무지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게 굉장히 큰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내가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순간, 사실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대학생분들께 네,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 있으셨어요? 아까 제가 그 3,000권의 책 중에 60%는 과학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과학의 기본서예요, 기본서.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정말 충격적으로 이렇게 제가 감동한 책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137억 년쯤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서 거기서 우주가 생겨요. 이 빅뱅으로 생긴 우주 초기에는 원소는 한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수소, 헬륨, 뭐 이래요. 그러니까 원자핵 안에 있는 그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산소, 탄소 이런 건 어떻게 생기냐고?
저 양성 자금은 8개, 이렇거든요.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별 안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핵 융합이 뭐냐면 수소와 수소가 부딪혀서 네. 하나가 되면 양성자가 두 개인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과 헬륨이 부딪혀가지고 하나가 되면 양성자가 네 개인 다른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발을 해요. 초신성 폭발이라는데 폭발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무거운 원자들도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소나 산소나 이런 원자들이 만들어져서 우주 공간에 퍼졌고 네. 그 퍼진 원자의 어떤 이 무리들이 어디 태양 주변에 머물다가 이렇게 뭉쳐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는 뭐다? 별의 일부 자손이다. 자손이 소위 말하는 핵 융합과 관련된 이야기, 원자 이야기, 우주의 생성 이야기,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여러 가지 원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 위에는, 뒤에는 또 상대성 이론이나 뭐 이런 모든 과학 이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칼 세이건 굉장히 글을 잘 써서 비교적 쉽게 써놨어요. 혹시 즐기는 장르 지금 과학 책 60%는 과학을 읽어 보시라고 예, 또 재밌게 읽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특별한 작가 있어요? 그 이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고 소설가 중에는 오스카 와일드. 굉장히 그 문장력이 뛰어나고 아까 제가 책을 소개한 묘시화 그분이 본인이 책을 쓰기도 하고 사실 번역을 많이 해요. 그쵸. 근데 그분이 번역한 책들이 다 좋아요. 따뜻하고 자기만의 삶을 사는 이야기 그리고 일본 시 하이쿠를 번역한 걸 보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수염 이렇게 길고 장발로 이렇게 네. 인생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적인 또는 자유로운 영혼을 강조한 그런 글을 쓰고 번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인생의 교훈이나 영감이 있다면? 이제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이냐예요. 제가 이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의 책을 읽다 보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 안에 러셀이 얘기한 좋은 삶, 네. 훌륭한 삶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원인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랑 때문에 사는 거죠. 또 하나는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네.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러셀. 러셀, 영국의 철학자, 수학자, 문학자. 톨스토이도 그의 작품은 그렇죠. 사랑으로 통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막 살아가면서 나쁘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체도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떤 에로스적 사랑이 꼭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건데 모든 철학자나 모든 소설가, 위대한 작가들의 다 주제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 많고 또 많은 게 있어요. 인류가, 또 많은 예. 거는 고독이에요. 아, 그리고 외로움.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이면서도 사실은 고독한 존재예요. 그래서 고독하지 않으면 네. 고독을 못 느낀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외롭고 고독한 거는 그거 정상? 정상이지. 그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독하거나 외로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시간을. 아니, 근데 그 고독한 시간에 예.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책을.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요즘에는 보통 SNS를 많이 보고, 쇼츠를 보고,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그 SNS를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SNS를 통한 연결은 책을 통한 연결하고 좀 달라요. 우선 너무 짧고 말초적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네. 본성에 약간 이렇게 그 가벼운 측면을 터치하는 그런들. 이게 상업적이기 때문에. 근데 책은 굉장히 깊은 곳을 건드리고, 네. 그리고 굉장히 느리게 건드려요. 책 읽는데 최소한 뭐, 한권 읽으려면 20시간도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독서 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그 뭐, 이렇습니다. 독서를 하기 위해서, 독서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독서를 하기 위한 어떤 마음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호기심이에요. 아, 내가 호기심을 뭔가 유지하는 궁금해야 거. 돼. 그러네요. 그래야 책을 읽게 돼. 근데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발전하고 성숙하고 또 행복해지려면 호기심.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의 조건이고. 네. 또 하나는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그러니까 책을 쓴그 저자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내가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생각과 어떤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서, 네. 그러면 내가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장벽을 유지한 채 읽으면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나, 지금 현재 나밖에 안 되는 거지. 네. 자, SNS 같은 거 이제 많이 만들고 그러면 쇼츠를 만드는 이제 인기 쇼츠 이제 그 제작자가 되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많은 팔로워를 가진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될수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여기저기서 북콘서트에 초대받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이게 정치인은요, 그 초대하는데 제한이 많아요. 사실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 작가의 길 또는 강연자의 네. 어떤 이게 그런 길이 막혀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그래서 이제 3,000권 이상의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저는 3,000권까지 안 읽었고, 여기 보면 1,000개의 증검 자료 돼 있잖아요. 아, 이게 요 천, 책이에요? 최소한 1,000권을 읽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책이 이 책인데, 이게 처음 책이라면서요?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10권은 냈었을 것 같은데. 글을 쓸 시간과 네. 기회가 있으면 다음 책을 쓸 거예요. 네. 쓰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살짝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 한달 살기를, 네 번을, 예, 저희 아내와 강아지하고 4번 했습니다. 한달 살기 4번. 그때 이제 시간을 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때 막 태풍도 오고 그랬거든요. 이 안쪽에 보면 태풍 단상 이렇게 있어요. 태풍이 온날 내가 느낀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 네. 네, 그걸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수필적인 것도 있죠. 일기도 좀 있고. 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끝으로 해주실까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인생의 발전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네. 때 제가 선택을 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게 좀 애매하고 결정하기 힘들면 일단 저는 해요. 그러세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한다. 이번에 오늘 저기를 갈까? 예, 근데 뭐, 속리산을 가, 등산을 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 그럼 가기로 했지. 이래 된 거예요. 두 번째, 이걸 할까? 저걸 할까? A를 할까? B를 할까? 이게 뭐, 명확하면 하면 되는데, 이 고민이 된다. 네. 그러면 안 해본 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망설이는 상황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꿈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계획도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공직 생활을 좀 하다가 많은 선후배들을 또 우리 직원들을 만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생활 원칙을 네.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누가 얘기했는데? 어떤 철학자인데요? 그런가요? 네, 아니,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다. 근데 주변에 그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눠지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좋아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그 마음에서 행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죠. 오늘, 저는 이제 책을 하나 많이 읽으셔서 평소에 지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OK 충청TV에서 모셔서 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철학적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책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선택할 때의 기준점 너무 좋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책 새로운 거 쓰시거나 또는 또 새로운 책을 읽고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 좀, 인사 말씀 아, 예. 부탁드릴까요? 세상에는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저희 집에 있는 두꺼운 책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